안녕하십니까? OBS 뉴스 730입니다. 추석 연휴 이틀째 많이 더우셨죠? 그래서인지 실내 공간을 찾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. 명절을 맞아 무료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추억 만들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. 첫 소식으로 이상호 기자가 휴일 표정 전해드립니다. 아이들이 빨간말 조각상을 열심히 따라 그려봅니다.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미술관이지만 다양한 체험도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 즐겁기만 합니다. TV탑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래를 내려봤는데 너무 높아서 무서웠던 것도 있고, 올라가다 보니까 원형 정원도 있었는데 그쪽에 식물들을 보니까 방금 전에 무서웠던 기분들이 싹 없어졌던 것 같아요. 추석 연휴를 맞아 근교로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. 명절 음식 준비가 간소화되면서 추석 전에도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 연휴 맞이해서 엄마랑 할머니랑 미술관 놀러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추석에도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 기온에 나들이객 발걸음은 실내로 이어졌습니다. 자신의 동작에 따라 화면 속 무인 항공기가 움직이자 아이가 신기해합니다. 평소 접하기 어려운 로봇과 인공지능을 구경하고 체험하는 재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. 과학관 안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미래에 대한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. 앞으로도 좀 많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. 이번 추석 명절에는 국립과학관과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경복궁 등 서울 4대 궁과 종묘, 조선왕릉 등 다양한 관광지가 무료 개방합니다. 정확한 무료 개방 시기와 장소 등은 각 시설 홈페이지에